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우리는 지금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으로의 그 예정하심, 선택하심에 대한 사도 바울의 설명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방금 17절 한 구절 말씀을 우리가 읽었는데 다시 보시겠습니까?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다. 자, 이렇게 17절이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보십시오. 자, 여기서 이상한 점이 있지 않습니까? 한번 보십시오. 17절에 뭐가 이상하죠? 뭐가 이상합니까? 눈에 들어오나요? 자, 바로에게 누가 지금 말씀하고 있나요? 성경이죠, 성경. 네. 17절 표현해 보니까 성령도 아니고 성경이라고 언급을 합니다. 성경책이 바로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 표현이 참 이상하죠. 그러면 여기서 성경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당연히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로에게 이르신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다시 말해서 17절은 이 성경을 의인화해서 표현한 것입니다. 자, 이런 묘사법은 성경을 보통 책과는 달리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성경관입니다. 지금 여러분 손에 성경책이 놓여져 있죠. 이게 어떤 책이라고요? 보통 책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자, 해서 살아있는 성경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자, 그 유명한 여러 가지 성경 구절이 있겠죠. 한두 가지 찾아볼까요? 스크린 보시길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입니다. 유명한 구절이죠. 함께 읽을까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그만큼 성경을 따라 산다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유익한지 모릅니다. 오늘도 성경을 가까이 하시는 말씀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구절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참 대단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늘 들고 있는 이 성경 말씀이 때로는 평생 예수는 믿지만 솔직히 성경을 잘 읽지 않는 삶에서는, 너무 성경책을 읽지 않다 보면 이 생활의 먼지가 책 위에 뽀얗게 앉아있기도 할 만큼 우리가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고 살 때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성경책이 어떤 거라는 거예요? 우리의 관절과 영혼과 골수와 모든 것들을 다 찔러 쪼개고도 남음이 있을 만큼 세상의 어떤 날카로운 칼보다도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그렇게 날카롭다. 우리의 생각과 판단과 영혼 모든 것을 그냥 회뜨듯이 이렇게 쪼개고도 남을 만큼 우리의 폐부를 다 정확하게 꿰뚫어 보시는 성령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이 하나님의 말씀, 오늘도 이 말씀이 우리의 생각이 되고 또 우리 삶의 가치관이 되고 이 하루의 길이 되어서 오늘도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해 약속의 말씀대로 복을 받아 사는 이 하루의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성경책은 어떤 책입니까? 성경은 교양책이 아닙니다. 그리고 기독교라고 하는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인 듯한 이 기독교의 그저 대표적인 경건, 그런 책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메섹 길가에서 강력한 빛 가운데 만나고 난 이후에 평생 순교하기까지 그의 목숨을 걸 만큼 고백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 말씀 붙잡다가 사도 바울은 목이 잘려 순교를 한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책은 온 우주를 있게 하신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던, 온 천지를 창조케 하셨던 그 말씀이고, 또 모든 세대에 이르기까지 오늘도 그렇지만 이 하루하루를, 세상의 전 역사를, 모든 사람들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장차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온 인류를 심판하시는 것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기관에 그 말씀과 교훈과 사역들, 그 삶이 성령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 지금 우리 손에 들려있는 성경책인 거죠. 그래서 신자에게 성경 말씀은 진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가르침대로 이 성경에서 뭐가 나옵니까? 믿음이 나오는 것이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한 그 믿음으로 우리가 순종하며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순종하는 하나님의 말씀, 믿음이 나오는 이 말씀, 이것이 영생천국에 들어가는 유일한 열쇠가 되는 것이고, 그러므로 오늘 또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아멘 하는 것, 이것이 예수를 믿는 신자의 삶의 증거인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교회 안에 많은 신자들을 보십시오. 평생 교회는 다니는데 평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웬일입니까, 여러분? 평생 교회는 다니는데요, 여전히 성경에 무지합니다. 그런 만큼 성경에 관심이 없습니다. 들고는 다니는데 초신자와 준비 없을 만큼 너무나 우리는 성경 말씀을 낯설게 대합니다. 모른다는 거죠. 관심이 부족한 것입니다. 심지어 여러분, 평생 교회는 다니는데 또 누군가는 저처럼 목사로 설교단에서 설교를 하는데요, 놀라지 마십시오. 성경을 믿지 않는 교인도 있습니다. 그 가운데는 저 같은 목사도 있을 겁니다. 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묻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믿으십니까?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끝장 끝절까지 성령님의 감동하심에 따라 믿어지십니까? 그 모든 성경의 기록들이 여러분 신앙 고백되어지십니까? 이거 작은 문제가 아니죠.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죠.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가 기도드릴 때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이 모든 것이 믿어줄 수 있는 그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은혜가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온종일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고 이 말씀을 가까이 하고 경건의 삶을 사는 이 하루가 되셔야 하겠습니다. 자, 17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자, 여러분, 자, 여기서 바로는 누굽니까? 바로가 누구죠? 우리가 알고 있는 출애굽기에 등장하는 모세와 대결을 했던 애굽 왕 바로를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이 말은 서두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에게 이르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뭘 이르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니까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일을 위해서 누구를 세웠다고요? 애굽 왕 바로를 세우셨대요. 좀 이상하죠? 자, 애굽 왕 바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자입니까? 악한 자입니까? 악한 자죠. 악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악한 자를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도구로 사용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놀라운 점입니다. 17절에서 성경이 이르시되라는 것도 독특한 표현이었지만 또 우리를 놀라게 하는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이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악한 자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교훈입니다. 무슨 뜻인가요?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가지신 유일한 신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십니까? 제한이 없으십니다. 그 말은 선한 자도 쓰시고 악한 자도 쓰신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오늘 또 동일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교회 안에 신자들을 하나님께서 쓰시는 게 전부라고 여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악한 자도 들어서신다는 거예요. 그 악한 자가 17절에서는 애굽왕 바로인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는요, 자기 소견대로 생각하거나 판단하거나 행동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우리가 옳다고 믿는 것보다도 더 옳으신 분입니다. 우리가 옳다고 여기는 것들보다 먼저 되신 분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옳음이라는 것이 때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방해거리가 될 때도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기준이 될 수도 있고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은 절대로 하나님의 마음보다 하나님의 뜻보다 앞서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자는 새벽마다 이 하루의 삶을 두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러므로 겸손히 순종하면서 하루하루를 사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겠죠. 자, 그러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악한 자 바로를 세우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지금 애굽 왕 바로라고 하는 그 시대에 악한 자를 세우셨거든요. 그러면 거기에는 목적이 있겠죠. 그 목적이 뭐죠? 17절 그 다음에 보세요. 곧 너로 말미암아. 여기서 너가 누굽니까? 애굽 왕 바로죠. 자, 하나님이 명하노라. 나 하나님이 명하노라. 너 바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고 하나님의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다. 이게 하나님께서 시대에 악했던 왕 바로를 세우셨던 목적입니다. 의로우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바로를 세우신 목적은 두 가지로 정리를 할 수 있어요. 첫째는 바로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야 마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라 이것입니다. 둘째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능력자 되시는 하나님의 이름이 온 세상에 전파되게 하려 하십니다. 이 말입니다. 이게 바로를 쓰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바로를 세우셨다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자, 바로를 세우셨다는 것은 단순하게 절대 주권자 하나님께서 애굽 왕으로서 바로를 그 왕권에 앉히게 하셨다 그 뜻이 아닙니다. 예, 바로를 세우셨다 하니까 아, 하나님께서 악한 자도 쓰시는구나. 그래서 이 바로를 출애굽기에서 모세의 대적자로 그 시대에 애굽 왕 바로로 하나님께서 악한 자도 세우셨구나. 아, 그런 뜻에서 세우셨다 그런 표현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까지 즉 출애굽기 열 가지 재앙이 다 순서에 따라 주어지고 드러날 때까지 하나님께서 악한 자였지만 바로를 들어 쓰셔야 했기 때문에 이 바로를 살려두신 거다 이 말입니다. 열 가지 재앙에 이르기까지 이 애굽 왕 바로를 살려놓아야만 바로와 모세와 관련해서 애굽 사람들이 그토록 섬겨왔던 피계, 이파, 악독, 우매, 혁장 저는 그렇게 외우는데 이 열 가지 재앙에 해당되는 대상들을 그 당시 애굽 사람들은 각종 신으로 다 섬겼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애굽 왕과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신들이 거짓된 것임을
재앙 순서에 따라 다 흐무신 거예요. 그들의 신들을. 그런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무너뜨리심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그 능력과 구원을 온 세상에 드러내시기 위해서 바로를 그 애굽 왕으로서 죽이지 아니하시고 계속 도구로서 쓰셨다 이 뜻입니다. 이게 거룩하신 하나님의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사실 바로는 애굽 사람들의 왕으로서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압제하고 하나님 앞에서조차 교만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바로의 압제와 오만 때문에 사실은 진적에 죽어 마땅한 그런 악한 자였지만 열 가지 계속되는 재앙 속에서도 생명을 잃지 않고 살아 있었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겁니다. 결국 이 바로의 생존이라는 것은 바로의 마음이 얼마나 완악한 것이었는지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것이었고 동시에 이 바로의 왕이라는 시대의 절대적인 권력의 손 안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더 크신 분으로서 당신의 백성들을 유유히 끄집어내시고 구원해내셨던 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영광을 모든 전세계 이방 민족 사람들에게 보여드릴 수 있는 일의 결과를 끄집어낸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애굽 왕 바로를 세우셨다, 살려두셨다. 그러므로 악한 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전 세계에 보게 하셨다. 이게 여러분 기가 막힌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만을 믿고 섬기는 자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시대시대마다의 악한 자들을 통해서도 충분히 넉넉하게 영광을 받으시고도 남음이 있는 절대 권력을 가지신 만세전부터 모든 선한 것들, 악한 것들을 예정하시고 선택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다. 그런 하나님을 주님의 이름으로 오늘 또 우리가 새벽부터 사귄다는 것입니다. 교제하는 것이고 기도 가운데 누린다는 거예요. 순종함으로 그분과 가까이 산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여러분 놀라운 신앙입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이 세상에서 악한 자들이 존재하는 이유라는 것입니다. 이게 참 신앙의 신비입니다. 왜 거룩하신 하나님이 악을 허용하시는가? 왜 악의 잔존을 지금도 그대로 두시는가? 이 많은 깊고도 깊은 신학적인 난제 중에 하나인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방금 말씀을 드린 것처럼 악한 자들이 존재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충분히 드러내게 하신다는 것. 이게 하나님의 섭리라는 겁니다. 얼마나 오묘한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한 신자들은 절대로 여러분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습니다. 늘 기도함으로 예배드리고 기도함으로 말하시고 기도함으로 생활의 모든 것들을 판단하시고 겸손하게 하나님 뒤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의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그런 제자도의 삶을 오늘 또 우리가 살아야 되겠습니다. 자, 스크린 보시면서 한 구절 더 확인하실까요? 시편 37편 1절과 7절과 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한마디로 이 땅에 거하는 모든 존재들, 선한 자든 악한 자든 교회 안에 신자든 교회 밖에 불신자든지 간에 하나같이 한 가지 목적을 하나님이 살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도록 악한 자도 때로는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선한 자도 하나님께서 충분히 사용하시고 오늘 또 하나님은 제한 없이 절대 주권을 가지시고 모든 것들을 선택하시고 예정하시고 판단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루시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이르시되, 자 여러분 바른 신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가라사대,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설하사대 그러면은 우리는 서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게 신앙을 가졌다는 증거죠.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 수 있도록 이 새벽에 기도합시다. 그래서 선한 자도 악한 자도 쓰시는 제한이 없으시는 절대 주권을 가지신 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인생이 거룩하고 또 복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이 아침에 기도하시면서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의 모든 식구들로부터 늘 감사하고 좋은 소식만 들려올 수 있는 이것을 우리 각 목장별로 교회 안에서 함께 나눔으로 같이 기뻐하고 서로에게 간증이 되고 또한 불신자들에게는 전도가 될 수 있는 복된 이 하루 하나님 나라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시대마다 사람들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날마다 들려주시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래서 신자는 언제나 말씀 안에서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신앙으로 뜨겁고 충만하게 살아내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모든 선택하심에는 선한 자도 있고 악한 자도 있고 신자도 불신자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것에도 제한도 없으시고 제한을 받지도 않으시고 충만하게 일하십니다. 이런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삶과 모든 신앙의 일들이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의 인생들 되게 하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